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경영이라는 건 굉장히 냉정해야 합니다. 유통이나 마찬가지듯이 그 둘 동시에 할 적에 오는 어떤 컴플렉스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어린 나이에 30살에 강남에 있는 최고의 백화점의 바이어가 입점을 의뢰해서 앞뒤를 챙길 겨를이 없이 바로 입점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이죠. 입점을 해서 당시 1등을 했습니다. 탑스타들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가 적자였습니다.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생산과 유통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하는 대로 적자였습니다. 디자이너 개인이 아무리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혼자서 마케팅하고 전략 세우고 소재 시장 조사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이걸 다할수 없거든요. 분명히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디자이너들도 다 팀으로 움직여요. 그들이 그 혼자서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 천재성을 나눠 쓸수 있고 뒷받침돼서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크리에이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진 젊은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진 11명의 디자이너가 제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뭉쳐서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어떤 유기적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주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일 역시 저 혼자는 어렵습니다. 패션계의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패션계를 봐온 그런 지인들과 또 유통과 유통만 전문으로 해온 분들과 그리고 금융을 전문으로 해온 분들, 전문적인 새로운 유통의 비즈니스입니다. 탑스타들과 그리고 상류층, 한국의 트렌드를 현재 리드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저희 그룹에 모여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파리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은, 파리의 바이어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디자이너, 뉴욕의 바이어에게 반응이 좋은 디자이너, 중동의 디자이너에게 반응이 좋은 디자이너,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이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카드 섹션을 연출하듯이 시 스태프들이 그들을 연출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바는 세계 시장에 대한 진출이겠죠. 첫 번째 저는 이미 한류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 가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뉴욕과 어떤 파리에서의 전진 기지가 필요하고요. 조금 속도가 빠르면 파리에 가을쯤에 샵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맨하탄에 샵을 론칭하고요. 중국과 일단 두 개를 동시에 론칭할 계획입니다. 한국 디자이너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본 같지 않고 뭐 같지 않고 한국 고유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물어보죠. 한국적인 게 뭐냐? 그럼 왜 니들은 모르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제일 너네 같은 거지. 뭘 그거를 묻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뉴욕이 왜 뉴욕 같냐고 저희가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패션은 비주얼적인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이제 패션을 원하기 때문에 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외 그 트레이드쇼도 계속 많이 나가고 해요. 근데 요즘 나가서 보면 그 바이어들의 그런 한국 디자이너를 보는 그런 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제품을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은 사실 저희 국내 제품도 외국의 명품에 뭐 루이비통, 구찌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그 기본 에센셜한 장인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본과 중국은 해외에서 널 익숙하게 합니다. 예전에 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을 적에 일본인이냐 내지는 중국인이냐는 얘기를 들었지 한국인이냐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추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정서와 한국이라는 문화, 어떤 스타일과 감성, 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세계 시장에는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 비즈니스에 그리고 한국의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굉장히 한국인 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각인시켜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드라마와 영화와 케이팝을 통한 어떤 그런 한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Fashion is actually, we're influenced by celebrities, are very important to the fashion industry and very important to what fashion trends are and what defines fashion today, tomorrow, and into the future. 특히나 패션에 있어서의 마케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패션은 어떤 욕망을 상징을 하고 또 그 욕망을 가장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은 스타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는 한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모든 집결체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시대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패션 시장에서도 스타 아이콘을 적절히 활용하면 저희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데 아주 든든한 토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도권 뭐 내지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사실 개인 한 디자이너가 뛰어나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물론 그 중에 스타는 한두 명이 나오겠죠. 디자이너가 스타성이 확보돼야만 매출도 오르고 또 그 소비자나 그런 신뢰도 쌓이고 사실 마크 제이콥스 티셔츠와 동대문 시장의 티셔츠가 원가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것이 디자인의 파워고 또 그 파워는 디자인의 파워는 선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 디자이너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히 스타가 탄생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에 영국도 그랬고 일본 역시 80년대에 그 이세미야케나 꼼데벨송의 레이카와쿠보 같은 디자이너 그리고 요지야마모토 같은 어떤 그 디자이너들이 뭐 굉장히 아방가르드라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막 일본의 어떤 패션이 막 붐을 일으켰을 때 역시 그때는 그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겐조까지 그 다음에 그 높아진 위상으로 많은 그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브랜드가 탄생하고 이제 그 브랜드가 오래 가면 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까지 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 흐름과 그런 순서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적일 거다 아니면은 국가적인 지원이거나. 그렇죠. 예. 재능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사실 인물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성공하진 않잖아요. 예. 많은 부분 그 인물을 알아보고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있어야 되고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정부가 됐던 혹은 주변 그 산업의 인사이더들이 됐던 혹은 소비자가 됐던 예. 그런 부분에 확실한 지지는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의 예, 지지고 어떤 계획적인 어떤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뭐 그게 너무 어떤 저 사람 별로 재능도 없는데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산업이 뜨고자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사실 그 프랑스의 LVMH 그룹 아시죠?
LVMH가 이제 로이비통이니 뭐 디올이니 펜디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큰 그룹이 가장 큰 패션 그룹이고, 그리고 PPR 그룹이라고 있어요. PPR 그룹은 이제 구찌하고 입생로랑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를 소유하고 있는 큰 브랜드가 있는데, 큰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이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이제 뭐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영입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패션계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를 비교를 해봐요. 국내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그렇게 힘 있는 브랜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1세대 디자이너들은 그냥 개인으로 부딪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회사가, 기업이, 정부가 움직여야 될 차례라고 생각해요.